워싱턴주 대한부인회가 지난 27일 페더럴 웨이 5 마일 파크에서 학예 야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예 야유회에는 대한부인회 이사 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와 과일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논센스 퀴즈, 발 묶고 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부인회 신도영 봉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항상 대한부인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했다고 말하며 야유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7월 달도 끝자락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또 단체들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감사하다는 뜻으로 부담 없이 어떤 격식 없이 단체장도 초대 안 하고 저희 부인회를 아껴주시고 관심 있는 언론사라든가 몇 분 지인들하고 대한부인회 이사 임원들을 수고하시는 뜻에 이렇게 피크닉을 마련하여 저기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더위도 좀 식혀가면서 여유 있는 시간으로 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부인회를 이끌고 있는 박명래 이사장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부인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 봉사부들이 온라인으로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다시 모두 다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모여서 그동안 소원했던 것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친목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인회가 올해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10월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나누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부인회는 이날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생활용품을 담은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 내 최대 한인 봉사단체인 대한부인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9일 타코마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비에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